나 이거 이거는 매워서 안 먹고, 이거는 또 면발이 두꺼워서 안 먹고, 아. 이거는 너무 올드해서 안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적으로 두고 있는 발언이네. 아우, 여기 저 한강이에요. 여기는 아. 여의도 한강공원이고. 선선하고 좋네. 어우, 진짜 우리 왜 사람들이 그 한강뷰 한강뷰 하는지 알 것 같아. 왜요? 아, 좋잖아 이게 이렇게. 그쵸. 참 좋네. 좋아. 아, 여기 이제 저희가 온 이유는 한강에서 저 라면 먹는 거 네. 엄청 나와. 아... 뭐 이제 리얼리티 프로에 조회수가요? 아니 리얼리티 프로에 엄청 나온다고. 아, 그렇죠. 아니 이따 2030 중에 한강에서 라면 안 먹어본 사람 찾기 힘들어요. 아 진짜야? 네, 서울에서. 아 그러니까 보니까 별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뭐 라면 먹고 걷고 많이 좋아졌네 진짜. 네 진짜 좋고 물론 저는 실제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강에서. 나는 이 사람은? 이분은? 라면을 20년 동안 안 드셨잖아요. 아니, 20년까지는 아니고 방송 중에 먹었는데 내 어떤 자의에 의해서 라면을 먹은 적은 진짜 한 십몇 년 되는 것 같아.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왜냐면 그 라면 그 기름이 네. 사실 요즘 기름이 많이 좋아졌지만 네. 물론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야. 왜냐면 기름을 튀긴 거 엄청 많이 먹거든 나도. 근데 그치. 오늘 한번 좀 용기까지는 아닌데 네, 라면 한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네. 라면 먹방 라면 한번 먹어보자고. 근데 뭐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강에서 먹는 게 좋으니까. 집에서 또 끓여 먹으면 덥고 또 아유 집에 뭐 너 저 김치 같은 거 있어? 없잖아. 아니 없죠. 근데 여기도 뭐 김치 뭐 있나? 아 꼬마 김치 사 먹으면 되지. 아 그래요? 편의점에서 뭘 사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사실 설레지는 않아. 알겠어요. 일단 가서 그래 가서 네. 일단 네. 뭐 먹으면서 네. 뭐 얘기하고 예. 나도 좀 웃기는 게 나 아침에 사실 커피하고 그냥 빵 먹었죠. 빵 먹었거든. 근데 네. 빵이나 라면이나 별 차이 없어요. 건강학적으로 나 원래 라면도 낫다 생각해. 라면 낫나? 네. 아, 근데 라면 먹으면 또 땀나. 자 그럼 가서 라면 조금 뭐 먹을지 좀 골라보고. 야 그 웃기는 게 뭐냐면 또 생라면은 먹어요. 아 참. 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도. 오 뭐야. 야 아,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놨네요. 이게 사발만 먹는 게 아니야? 이걸로 해야죠 봉지로. 아 사발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끓여 먹는 거야? 아 그래 좋네. 야 너 옛날에 그 너구리 CF 찍었는데 네. 그 연장이 안 됐지? 바로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날 찍고 바로 모르는 사람 됐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너무 감사한 거는 볶음 너구리 한 달에 한 번씩 볶음 너구리 그래 원래 그래 컵라면을 한 50개씩 보내줬어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전 너구리로 가겠습니다. 아 볶음 너구리? 네. 볶음은 아닌데. 아 나는 사실 저걸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그게 없네. 스낵면 없네. 스낵면 없어. 나 이거는 매워서 안 먹고. 이거는 또 면발이 두꺼워서 안 먹고. 아. 이거는 너무 올드해서 안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적으로 두고 있는 발언이. 아니 그러니까 내 취향이야. 이거는 매워서 안 먹고. 오징어 짬뽕은 이걸 먹는 짬뽕을 먹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일단은. 그리고 무파마는 먹어본 기억이 없고. 응? 아하. 참. 저는 그럼 추천드릴 게 참깨라면 괜찮지 않니? 참깨 매워. 매워 이게? 아 매워. 어 아니 내 얼큰 고소구나. 네. 아 그러면 진라면 좋은 맛 있나? 진라면 좋은 맛. 들어갈 거예요? 진라면. 근데 나는 보통 이건 추천하지 않아. 왜?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 진순이는 별로다. 왜냐하면은. 간이 너무 약해. 난 이걸 좋아해. 난 담백한 거? 어, 나 담백한 거. 야, 그럼 이제는 하나만 더 끓여서 세 개 가져서 먹어보자. 아니, 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맛만 보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 이거 하나씩 가고. 그래. 하나씩 가고. 아니, 뭐. 나는, 막김치 하나씩. 이렇게 하면, 13,500원. 네. 하드 요거다.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낭만을 한번 맛보려고. 여기 여기서 하면 돼요. 어 그래 그래 또 할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잘 라면 말고 평양냉면 먹으면 되지. 아유, 가격 차이는 있지. 가격이 10배가 차이 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면 저기 있잖아 뭐 우동 먹거나 뭐 잔치국수 먹으면 되지. 왜 라면을 먹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경주 올렸지? 1 갔어? 2 갔어? 아,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아, 그래? 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자 라면을 눌러. 라면? 자 라면을 눌러. 그냥 조리 시장 눌러. 이거 물은 조절을 못하네 그럼? 알아서 근데 완벽한 세팅으로. 아, 아닌데. 아 됐네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예. 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야야야. 아 나 여기서 스톱. 스톱 돼? 아니 그냥 있어. 왜 스톱해? 아니 왜냐면 이게 가면서 저기란 말이지. 아 스톱 안 돼? 해 그러면. 스톱. 그거 아니라니까.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야. 어 스톱 안 돼? 아. 이게 단점이 있네. 아, 그릇을 빼면 되는구나. 아, 이거.
그러네. 어, 뜨거. 나 이렇게 먹어 이제. 자, 해봐봐. 자, 너. 어우, 벌써 땀 나네. 아니 뭐 저 고기 굽는 것도 아닌데 뭐 라면 하나 때리는 건데 뭘 그래? 아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창하게 놨어. 그러니까. 자, 빨리 먹자. 이건 뭐야? 클래식 음악 하나 들을까? 아니 일단 먹읍시다 일단. 그래. 아유, 야 이제 오랜만에 아들하고 라면 먹네. 오랜만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 부모님의 식성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사실 그 자식들한테 이제 가는 게 우리 아버지가 국을 안 좋아했어. 국. 국. 어. 그래서 나는 국 없이 밥을 먹어. 내가 라면을 안 먹으니까 동현이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안 먹지 너. 옛날에 PC방에서 많이 먹었지. 끓여 먹는 건 잘 없어. 이 라면은 참 정말. 저는 너구리. 여기는 진라면 순한 맛. 아이 뭐 입에 넣자마자 응해요. 내가 좀 진심을 갖고 그냥 맛없으면 맛없다 그냥. 아니야 맛없진 않아. 맛있지 라면이. 맛없진 않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맛에서 딱 그대로. 그냥 딱 그대로야. 어쩜 내 예상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지? 근데 진짜 라면 안 드시는 게 우리 땅만 빌리지라는 거 촬영했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그게 이제 막 김병만 선배님이 집 짓고 막 맞아, 그러는데 맞아.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첫날이니까 라면 먹자. 이렇게 다 불렀는데 아빠는 안 먹더라고. 막 옥수수 먹고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오늘 이제, 먹어서 좀 신기해요. 아니 지금은 왜냐면 배고파. 밥을 안 먹었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뭘 먹고 왔잖아. 진짜 안 먹었을 거야. 라면을. 이거 드릴까요? 응? 이거 진짜 이게 너구리 시그니처인데? 안 먹어. 라면 많이 먹었어 나도. 안 먹는 거지. 네, 좀 드세요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 좀. 네. 오늘 왜 나보고 먹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네, 아, 정서가 좋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정서가 그리고, 좋아? 아, 근데 요즘 좋네. 아유 참.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먹는 거예요. 그래 뭐 별거 있어 뭐 요즘 코로나 시대. 사실 너무 맛없게 먹으니까 내가 입맛이 떨어진다. 넌 먹어. 아 먹고 있어. 여러분들 그거 뭐 야 김구라 말이야 저거 있잖아 캐릭터 잡으려고 라면 어디 가서 엄청 먹고 다니는데 제보 주세요. 제가 라면 먹는 거 본 분 있으면 라면 안 먹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들하고 어떤 추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랑은 아니야. 어, 자랑은 아니야. 나도 이거 고쳐야 돼. 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지.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라면 먹방 일단 뭐 야심차게 해봤는데 아니 그냥 뭐 그냥 나는 사실은 역시 라면은 내가 그동안 안 먹어와도 아쉬울 건 없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라면을 그렇게 뭐 극혐해 버리진 않고요. 저는 왜냐면 라면 말고 이제 다른 대체제들이 많아서 라면 먹느니 잔치국수 먹고 잔치국수 뭐 없으면 또 가락국수 먹고 뭐 하면 우동 먹고 냉면 먹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왜 라면을 먹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라면 먹을 바에는 그냥 햇반 돌려 먹고 누구보다 라면 싫어하네. 뭐 라면 대체제가 많아. 아니 라면에 대체제가 많아서 안 먹는 건 한때는 라면 나도 엄청 먹었고 사실 인하대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가 그 당시 100원짜리 라면이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나도 뭐 옛날에 그거 두 개씩, 세 개씩 막 때렸었어. 지금도 8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생라면은 먹는다라는 네, 거. 알겠습니다. 만약 어떤 그런 푸셔푸셔 CF는 찍을 수 있겠네. 아, 푸셔푸셔 좋아. 나 푸셔푸셔 좋아해. 그래. 아니 근데 동현이는 뭐 특별히 안 먹는 음식은 없지? 저 없죠. 그런 거 없지? 그래요. 어제 오늘 저기 동현이하고 저의 어떤 그 한강에서 했던 이런 두런두런 라면 타임 좋았고, 요거는 우리가 또 가서 또 버리고 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라 최고예요!